침정에 진시방 삼세 일체 재물 일심정에 진시방 삼세 일체 존법 일심정에 진시방 삼세 일체 현성승 아제자등 강원 삼장 유원 삼보 위자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 무상심심 민묘 백천만금 난조 아근문견 특수지 진실의
대방광불암경 영수보살약창계나무 화장세계비로자 나진법시 현재설법노사나서가모니제열의 과거현재미래세지방일체제대성분보람정법률의삼매수료고보연무살제대중직건강신신중신족행신중 주성신중주지신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유가신주아신중유예신주수신중유아신주풍신중유공신주방신중유야신주조신중아수라가루랑인나라마후라가야차왕제대용왕구반다건달바왕을천자일천자 중도리처야마천왕도설저 화락천왕타화천태본천왕광음천변정천왕광과천대자재왕물가설보현문수대보살 금강당 금강장구 금강의 광현당구 수미당 대독성문사리자 급여비구의 박등우바세장우바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물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질 덕운의 운선주승미가 해탈려해당 유사빈목구사 성열바라자 행여 성견자 제주동자 구조급발명지사 법보회장여보안 무렴조강대강왕 무동우바변행의 우바라정자 바세라선무상승 사자빈신마설밀비실지라거사인관자제존여정치대천안주주지신마선마연주야신 모덕정광주야 희모관찰중생신 모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 묘돈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중해가 연승경고의 딸량 묘장자 무승근 최적정마라문 자득생동자 유동녀 미륵보살문수등 모연보살미진주 어차업해운진내 상수비로자나 불어련화장세계 조화장엄대법륜시황어공제세계 역부역시 상설법 육육육사급여삼일십일일 역부일세주명열의상보연삼매세계송화장세계우산하열의명옴사성계 광명각품문명품청행연수수미정수미정상계참품보달십주범행품발신공동명법부 불승야마천공부 야마천궁개참품 무진장불승도설천궁품 도설천궁개참품 십해양거십지품 십정십동십인품 아승기품여수량보살줄처불불사열의십신상해품 열애수홍덕품 무열행금 열애출리세간품 입법계지위신만기 송경 삼십구품 망교 풍성사경신수짐 변정가 안자여시국토에 심양비로자나 불의상조사법성계 법성은중무의상제법부동불래정 운명무상절일체증지소지비여경진성심신국민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증일체다증일 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역 여심 즉일여일염즉심우량과구세집세우상증인굴잔낭역불성조발심시변정과승사열반성공
이 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대 인견능이네 삼매중원철여의 부사의 오보익생만오공중생수기도의 지구행자 본제 바식망상필부등 우연성교차교이기가 수분득자량이 따라니 무진보장은 묵계실보정궁자 중도상구례부동 명의불 대본강 물화환경 강설 37권이 나왔습니다. 서문을 한번 읽는 것으로 저만 의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문 펼쳐주십시오. 불자들이여, 보살은 이와 같은 삼매와 지혜의 힘을 얻고는 큰 방편으로 모든 일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컨대 보살은 비록 생사에 따라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함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항상 열반의 경지에 보살은 또 비록 처자 권속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들과는 항상 멀리 떠나 있기를 좋아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원력으로서 다른 중생들과 함께 삼계 태어나지만은 세상 법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항상 참나 참사람 참마음의 정밀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누리고 있으나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방편의 힘으로 열렬하게 보살행을 불타듯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열렬함에 빠져 불에 타버리지는 않습니다. 보살은 또 비록 그 깨달은 지혜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를 수순하지만은 소승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부처님의 경계를 얻었으나 마군들을 교화하느라고 마군의 경계에 무용하기도 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마군의 도를 초월했지만은 마군의 법을 부어주시 행하기도 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외도들의 행과 같이 하지만은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니 보살은 또 비록 일부러 중생을 위해 모든 세간을 따르지만은 일체 세간법을 항상 행한 보살은 또 비록 일체 장엄하는 일이 천신이나 재석이나 범천왕이나 사천왕이 가진 것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법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세간과 출세간에 걸리지 아니하면서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지혜 방편입니다. 그동안 37권이 나올 때까지 서문들을 뭐 매번 이렇게 함께 독서합니다만은 오늘 이 서문 안의 내용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불법다운 삶인가? 또 중도적 삶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런 그 중도적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아주 좋은 내용이고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불자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다 수용하고 그렇다고 또 수용하고 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 따라서 말하자면 빠져버리거나 다시 보살의 길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이 항상 그 보살의 그 사상과 정신을 늘 견지하면서 또 세상사를 할 때는 세상사하고 무슨 외도 노릇을 할 때는 외도 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 또 보살의 그 정법행을 항상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런 삶 그런 것을 아주 잘 표현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오온과 육근이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면서 오온과 육근의 그 삶 속에 항상 끄달리고 사는데 그렇다고 또 한편 우리의 불성 진여의 그 위대한 그 삶을
또 망각해서는 또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면을 아주 참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십지품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오늘은 십향품 공부 중에 지금 본 교재 209페이지 상단에 22번 상보보시, 쭉 보시를 60여 종의 보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 한마디만 하면 되지. 왜 금강경에도 보시 이야기하고 육바람이라도 보시 이야기하고 무슨 사수법에도 보시 이야기하고 그저 불교하고 관계가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보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하지만은 또 정작 하기 어려운 것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런 그 보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이제 실천하지 못하는 게 또한 이 보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향품, 성근향이라고 하는 글자 넉자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인데 무려 10권 반이나 화엄경 81권 중에서 10권 반이나 차지하면서 회향, 성근회향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우리 안이비설신이 속에 끊임없이 뿌리 내리게 하고 훈습되게 하는 그런 그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불교의 수많은 그 수행법 가운데 보시를 제일 덕목으로 삼는데 그 좋은 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자꾸 이 보시 이야기를 하는가? 반복 훈련입니다. 훈습하는 거예요. 훈습, 자꾸 훈습하는 것입니다. 새가 저 높은 데서 그 아래서 부화해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그 나는 연습을 합니다. 어디가 됐다 싶으면 그 높은 벼랑을 혼자 날아서 내려옵니다. 그게 반복 훈습했기 때문에 그 익힐 습자가 새, 깃, 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새, 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연습을 함으로 해서 어린 새가 한 번에 그 허공을 날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유교에서도 신자자는 불여 습자지무이라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반복 연습하는 사람의 문 앞을 지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김연아가 어째서 그렇게 그 얼음 위에서 보통 사람은 그 위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그런 참 묘기를 펼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반복 연습하고 차나깨나 그 생각하고 안 지나서나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향품을 한참 동안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우리는 이 온 육근을 가지고 수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이 육신만을 생각하고 아에 나를 애착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삶이 너무 오랫동안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타자리 이타자리 보살행 보시 남을 배려하고 이걸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쉽게 그렇게 바꾸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래는 조금 뜸했는데 한때는 아주 자주 언급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 대만의 정엄스님 이야기를 자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왜 스님은 그 정엄스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고 거기서 이제 와서 인사도 하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아주 참 그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요. 경전에서 표현한 관세음보살 표현 이상입니다. 몇 배요? 내가 알기로는 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능경에서도 소상히 밝혔고 특히 보문품 법화경 보문품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밝혀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반대 그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엄 스님이 하신 활동, 자비행의 활동은 몇 배입니다. 보험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보살행은 몇 배를 더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말 많이 남겼어요, 이분은.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말, 보천산무. 이 천하에 세 가지가 없다. 무엇이 세 가지가 없는가? 내가 이 천하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근사하잖아요. 정말 관세음보살 아니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내가 이 천하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내가 이 천하에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오랜 그 생활 속에서 그 많은 일을 하고 숱한 그 건축들을 하고 별별 사람을 만나면서 뭐 좋은 사람만 만났겠어요? 별별 사람 다 만났겠죠. 그러나 그들을 나는 다 믿는다. 그들을 다 믿는다. 나는 이 천하에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천하에 나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어떤 손해를 주더라도 나는 그를 끝까지 믿는다. 언젠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귀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믿는 그런 아주 유명한 보천산무의 말씀. 그분이 처음에 그때가 1966년인가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50년이 넘은 세월을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보살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님 말씀 가운데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서 내가 우리 저 이 십회향품 반복되는 내용을 끊임없이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와 연관된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1960년도에 그 죽통 세월이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30명을 앉혀놓고 죽통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하루에 여기에 10원씩 넣어라. 뭐 그때 돈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4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00원씩만 넣어라. 하루에 100원씩만 넣어라. 그래 100원씩 넣어서 한 달 되거든 가져오느라 가져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깨가지고 바로 내려갑니다. 하룻밤도 재우지 않고 내려가서 아주 그 어려운 사람들 의료 혜택 못 받고 또 의식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해결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하루에 꼭 100원씩 넣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신도가 있다가 아 스님 하루에 100원씩 그 성가시게 그럴 거 없이 한 달이면 3,000원이면 한 달 되지 않느냐. 그러면 3,000원을 한번 내면 될 텐데 뭐 그렇게 성가시게 하루에 100원씩 꼭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이 스님이 말이 그래. 물론 한 달에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생각하는 것이다. 중생을 위한 자비 마음을 한 번 일으키는 것이고 내가 한 달에 매일 100원씩 죽통에다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매일 자비심을 한 번씩 일으키라는 뜻이다.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식주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래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비심을 하루에 한 번씩 일으키는 훈련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이.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한 달에 뭐 3,000원 낼 수 있죠. 10,000원도 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루에 매일 100원씩 잊지 않고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면서 100원을 저금통에다 넣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한 달에 30번 마음을 일으킨 것과 한 번 일으킨 것하고 돈의 액수는 뭐 같을 수도 있지만은 절대 그거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봉사단체를 그렇게 이끌고 천만 명 넘는 봉사단체를 이끌고 제일 많은 그런 그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계십니다.
참 지금 80인가 그렇거든요 연세가. 근래 그 BTN에 보면 교수님 본문 이제 설화를 통한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그 내놓고 있는데 참 그 반복한다고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내가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BTN이나 뭐 BBS나 이 저기 그 ARS 그 운동을 일으킬 때 내가 늘 여기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두 곳에 전화 돌려봐야 돈 만 원이다. 5천원짜리 ARS 두 번 돌려봐야 만 원이다. 근데 내가 아무리 독한 마음 먹고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5번 하기가 어렵더라. 근데 15번 하는 것도 장한 거예요. 15번에서 10번으로 7번으로 이렇게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못할 때가 있어. 야, 몇 달 안 가요. 몇 달 안 가. 그리고 계속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하는 것은 그만치 또 우리에게 훈습이 되고 익혀지고 내 삶이 되고 내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그 일이 되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그 정엄 스님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자비심을 일으킬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자비심을 일으키는 훈련을 사차 처음에 30명에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저렇게 큰 아주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큰 봉사단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주 참 이 시대 뭐 한 그 지구촌 사람들에게 자비행을 한 사람으로서는 막 제일 가지 쉽습니다. 제일. 그 외에 뭐 달리 다른 방법으로 훌륭한 그 스님들은 물론 많습니다만은 자비행을 실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알기로는 정엄 스님이 제일이에요. 여기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성근회향도 결국 반복해서 성근회향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보보시 그 코끼리 상자 보배 보자 그랬어요. 코끼리 보배 코끼리를 보시하는 경우를 두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상보를 보셔되 코끼리를 보시하되 그 성이 조선에서 아주 그 사나운 코끼리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그 성질이 온순하고